근데 찝찝해할 필요가 없는데. 왜 찝찝해? 내 조상이고 내 부모고 내 할아버지인데. 난 좀 봤으면 좋겠어요, 우리 아버지가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자는데, 왜 이제 뭐 조상님들이나 이제 밑에 돌아가신 분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근데 이게 뭐 가족 중이나 형제나 뭐 중에 다른 분들한테는 이 꿈에 안 나타나시는 유독 당사자 본인한테만 계속 나타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네. 꿈을 꾸시는 분들. 네. 그 이유가 있어요? 조상 줄에 가까운 분들이 계세요. 네. 유독. 네. 그거는 전생의 업. 네. 업으로도 보시면 되고, 네. 가족 중에서, 네. 예를 들어서 나는 내 꿈에 나타나봐야 무시하고, 네. 절대 안 알아줄 걸 알아요, 영가들은. 조상들은. 네. 근데 보통 조상 꿈을 꾸시는 분들이, 아, 나 조상이, 이게 우리 엄마가 나타나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, 네. 찝찝해 해요. 네. 근데 찝찝해할 필요가 없는데. 아, 그래요? 왜 찝찝해? 내 조상이고 내 부모고 내 할아버지인데. 난 좀 봤으면 좋겠어요, 우리 아버지가. 아, 절대 나타나지가 않아. 어쩌다 한 10년에 한 번. 자주 나타나셔도 그게 그러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데. 네네, 조상의 공덕으로 사는 사주가 있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애지목으로 너 오늘 조심해라. 그러니까 그거는 조상이 보일 때는 그분의 형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꼭 그분이 아니에요. 네. 어떻게 보면 물론 내 엄마가 나타나서 일러줄 때도 있지만 엄마의 모습으로, 네. 신에서 일러줄 때도 있고, 네. 뭐 부모라든가 조상 중에서 막 아픈 모습으로 막 이렇게 무섭고 슬프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있으면 굉장히 찝찝할 거잖아요. 뭐 그럴 때는 내 몸 건강 좀 챙기고, 아픈 사람이 보일 때는, 네. 응? 그러니까 조상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에 따라서, 네. 좋냐 안 좋냐가 결론이 생겨요.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, 나타나시는 게, 꿈에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다. 나쁜 건 아니죠. 근데 어떤 분들은 조상 꿈을 꾸면, 네. 일러주시는 경향이 많아요. 네.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진짜 말 그대로 명주를 이어 가고 있어요. 네. 근데 아버지가 진짜 3대 9년 만에 나타나고 한다는 말이, 이제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. 근데 너네 엄마가 안 갈락 한다. 삶에 집착이 많은 거야. 네네네. 데리고 가기는 자식들 힘들까 봐, 네. 데리고 가긴 가야 되겠다. 이런 선몽을 해줄 때가 있어요. 네네네. 그럴 때는 좋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아픈 부모한테 더 신경을 쓸 수도 있어요. 그럴 땐 좋은 거고. 네.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아버지가, 네. 꿈에 막 옷도 막 더럽고, 네. 막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고, 근데 그럴 때 우리 가정 환경을 한번 살펴보고, 네.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. 네. 과연 내가 지금 상황이 좋냐 나쁘냐. 근데 내가 안 좋으면은 내 조상에서도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내 조상을 잘 다스려. 그 분명히 근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 하면 아버지가 지금 안 좋게 있다는 결론이에요. 네. 그러면 아버지를 잘 풀어놓고 나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. 잘 좋은 대로 해운을 시켜놓고 나면. 그래서 조상이 꿈에 보인다 해서 어떻다 정의라는 건 없습니다. 네. 그렇다고 찝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나는 우리 엄마가 보고 싶은데 왜 안 와? 꿈에 보면 좋잖아요. 기분이 좋잖아요. 네네네.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. 네. 많이 꾸세요, 꿈. 네. 감사합니다. 조상 꿈 많이 꾸세요.